네, 먼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. 네, PMC 더벙커 여러분, 네, 인사드리시고요. 네,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화를 첫 선으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자님들께 영화를 좀 보여드렸는데 다들 떨리시고 네, 할 텐데요. 먼저 하정우 씨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정우입니다.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어서 이성균 씨. 예, 반갑습니다. 이성균입니다. 제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병호 감독님. 네, 안녕하세요. 김병호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화성 두 가지 질문만 먼저 간단하게 홍보팀에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정말 하정우 씨와 그 이성균 씨의 고생이 너무너무 영화 속에 많이 녹여든 것 같은데 그 기억도 다시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새로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간단한 그 영화를 본 소감이나 그리고 기자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후일담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뭐 고생이야 뭐 다 영화 작업하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겪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뭐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. 한 가지 영화를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감독님과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버전들 또 그 시나리오가 계속 나아지면서 버전 업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작업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. 네. 네, 그리고 직접 촬영도 하셨던 이성균 씨도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봐가지고 정훈 씨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 감독님도 후반 작업, 제가 이렇게 후반 CG 입힌 걸 처음 봐가지고 감독님이 정말 촬영 끝나고도 너무 많은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성균 씨는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. 네, 북한 사투리를 소화하면서 어떤 이제 감정 연기 소화하는 방법과 이제 인이어를 뺐을 때 상대 측 PMC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네,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자문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억양 위주로 뭔가 포인트를 주시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갈 때 좀 너무 일관적인 어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걸렸어요. 좀 확신도 좀 없었고 지금도 솔직히 관객분들 어떻게 보실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억양이나 그런 거는 너무 튀지 않으면 제가 좀 끌고 가려고 했고요. 선생님이 너무 튄다 그러면 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인이어 뺄 때 그 대본에 뭐 특별히 대사가 따로 없었고요. 첫 번째 테이크 할 때는 뭐 이렇게 복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애 테이크 하는데 테이크 갈 때마다 끝나고 어디 갈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